바뀐 것 같아요. 또 요게 이제 고준이 쇼컷, 고준이 쇼컷의 파트. 자, 안녕하세요, 깽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간만에 찾아온 진지한 영상인데요. 고준이 쇼컷 자르는 방법. 되게 디테일하게 또 영상을 또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쇼컷 자를 때 되게 부분은 되게 잘 자르시는데 쇼컷 자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애매하게 정의를 갖고서 자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숏 부분은 되게 자르기가 쉬워요. 패턴 자체도 그렇고. 근데 쇼컷, 아예 완전 쇼컷, 고준이 쇼컷이죠. 귀에다가 꽂는 쇼컷, 쇼컷 자체는 조금 자르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커트로 모든 저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인데, 저는 커트를 웬만하면 기본 파팅으로 나누고 항상 커트를 들어가요. 기본 파팅 뭐야? 그치, 센터 파트 이어 투 이어. 센터 파트 이어 투 이어로 커트를, 섹션은 나누고 들어갑니다. 항상 파팅을 나누는 거는 저거 핀셋이 아닌 빗으로 항상 진행을 해요. 센터 파트 이어 투 이어. 말 그대로 센터 가운데로 나눠주고 이어 투 이어 귀와 귀 부분을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고서 커트를 들어갈 거예요. 오늘도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또 돈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만 커트를 좀 하겠습니다. 정수기 꺼지? 그 샴푸실물 넣으면 고장나? 네. 다니는 거 싫고 괜찮고. 오늘 아침에 8시 일어나고 아침에 마찬가지로 반만 커트를 해줄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근데도 안 돼. 감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이어 투 이어. 이어 투 이어 커트는 나눠 줍니다. 이 커트는 햄라인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커트예요. 햄라인. 이 아웃라인 자체를 먼저 잡고서 들어가는 커트예요. 햄라인 모양대로 백부분에 파팅을 나눠주고요. 첫 섹션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어 백포인트부터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후대각 섹션으로 파팅을 나눠줍니다. 이 모양이 이제 처음에 커트가 들어가야 되는 머리예요. 어떻게? 참 쉽겠죠? 이거? 쇼컷.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가냐? 쇼컷을 그냥 뭉툭하게 잘라도 되지만, 그랬을 때는 이제 김밥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서 90도 커트 각도는 90도 각도로 들어줘서 커트를 할 거예요. 근데 가이드를 어떻게 잡냐? 가이드 두상각도 90도로 커트를 할 건데, 가이드를 길게 잡냐 아니면 짧게 잡냐, 그러니까 웨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 웨이트 자체는 가발 기준에서 눈 가운데 선까지 오게끔, 가운데 눈 가운데까지 오게끔 한 이 정도까지 커트를 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서 커트,
가이드를 잡을게요. 잡고서 두상각도 90도대로 90도대로 잘 안 보이나? 90도대로 직각 분배해서 커트를 해줍니다. 다시 직각 분배해서 커트. 그리고 다음 부분, 다음 부분은 약간의 바이어스 라인이 들어가야 돼요. 바이어스 라인 뭐냐면, 즉 이제 바이어스가 뭔지 알지? 바이어스가 뭐냐면 이제 가죽 자켓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 이 부분 팔이랑 이제 어깨 부분에서 이제 만나는 접점 부분, 그 부분의 율동성을 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게, 조금 덜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를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헤어 커트에서도 바이어스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변형되는 핑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약간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햄라인에 맞춰서 커트. 대신에 커트는 어떻게? 두상각도 90도로 커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요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장점이 뭐냐? 아웃라인이 먼저 만들어져요. 왜냐면 두상각도대로 90도로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햄라인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형사, 네. 원래 이거 교육해 주려고 했던 거야. 아, 네. 그때 그거 하나 비슷한 걸 가르쳐 줬었지. 그거요? 그럼 실제로 자를 때만 보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 섹션 모양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섹션 모양 그대로. 아래쪽 부분이랑 동일하게 섹셔닝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섹션은 어떻게 들어가냐? 똑같아요. 내가 잘랐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그 전에 올렸던 쇼컷이랑 비슷하게 기점별 베이스 커트예요. 두상각도 90도 첫 가이드, 그 부분에 다 무게감을 실어서 커트. 해줄 겁니다. 보이나? 폭력적이야. 뭐가? 난 원래 폭력적이야. 오, 아주 잘 보이는구만. 두상각도 90도로 해서 커트. 햄라인을 파먹겠죠? 각도도 층도 조금 나고요. 그리고 뒷부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라인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근데 바이어스 라인을 안 눌러줘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연결성이 조금 더 부드럽지 못하지. 이런 식으로 햄라인을 먼저 만들어주고 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면도 안 한 것도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음 섹션. 아,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어 뒤어가 조금 삐뚤어졌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섹션도 그전 섹션이랑 동일한 모양으로 나눠주고요. 부분도 나누어 줍니다. 나중에 조금 이제 뭐 보시는 분들 많아지고 그러면은 저걸 하려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마찬가지로 어디서 커트? 내가 처음 잘랐던 부분, 그 기점에서 기점별 베이스 커트. 기점별 베이스 커트로 끝까지 들어갑니다. 뒷부분 자를 때는 살짝 바이어스 라인.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라인.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라인으로 자를게 나올 때까지 커트를 합니다. 밑에 섹션이랑 평행하게끔 섹션을 타준 뒤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햄라인의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햄라인의 모양. 완전 그 뭐 다이애거널 섹션이 아니고 햄라인 모양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을 같이 했을 때에는 뒷부분이 연결되게끔 뒷부분까지 갖고 와서 끌어당겨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부분이랑 동일하게 가이드 보고서 커트. 저희 교육부 안정준 이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스퀘어 라인으로 짤 박스 커트를 할 때에 내 눈과 내 손을 믿지 말라 그랬었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 빛을 믿어야 돼. 빛에서 평행이 맞춰졌을 때 커트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부분도 가이드 보고서 살짝 눌러주는 바이어스 라인의 커트. 이제부터 이제 두상이 요렇게 돌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모양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그쵸? 모양이 잘 나오죠? 그리고 남은 부분 다 내려서 커트를 해줄 겁니다. 백 부분이랑, 그러니까 처음에 나눴던 파팅, 이제 앞쪽 부분이랑 뒤쪽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에서 같이 자를 때가 생겨요. 탑 부분 자를 때. 뒷머리도 앞쪽으로 같이 당겨와서 커트를 할 거예요. 뒷머리도 앞부분으로 당겨와서 가이드 보고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부분도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앞부분은 이따가 정리를 할 거 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뒷부분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랐던 기점 이 부분에서 두상각도 90도라 했죠? 여기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자르셨어요? 응? 뒤에. 아니 뒤에 이거 앞에부터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커트가 반이 끝난 거예요. 반이 끝 계약금 오셨어? 반이 끝났기 때문에, 반이 끝났습니다. 좀 이따 해야겠다, 이제. 자, 이제, 백부분의 커트를 들어갈 건데요. 백부분, 아까 전에, 이제, 당겨서 바이어스 라인 커트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겨서 바이어스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잡아줬었는데, 만약에 양쪽 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까지 같이 끌어와서 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백부분 이제 앞쪽 부분 커트가 끝나고 백부분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파팅은 백포인트부터 이어 백포인트까지 45도, A라인 각도로 파팅을 나누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수컷 영상이랑 똑같은 건데 거의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를 잡고서 이제 박스 커트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요것도 A라인 커트로 들어갈 거여서 요 부분 있죠. 이어 백포인트 부분에 이어 백포인트 부분이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커트긴 한데 이 라인과 이 라인이 A라인으로 만나게끔, 그러니까 요 파팅 그대로 여기 부분에 웨이트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파팅, 여기 파팅 그대로 내려와서 A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접점에서 웨이트를 잡아줍니다. 요게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요것과 요거를 A라인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또? 요 부분으로 박스 스퀘어. 박스 스퀘어 커트로 들어갈 거예요. 박스 커트로. 마찬가지로 연결. A라인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A라인으로 연결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면은 잘 안 보이죠? 일단 먼저 다 자를게요. 위로 들어서 잘랐던 부분으로 커트, 마찬가지로 커트를 했을 때 아래쪽 총기장을 안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샤프하게 빠져요. 되게 샤프하게 빠지는데 이 부분도 그 전에 쇼컷 영상처럼 버티컬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대신에 온베이스가 아닌 사이드베이스로 A라인 완전 스퀘어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온베이스가 아닌 사이드베이스로 각도는
45도 이상으로 더 센 각도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커트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전형적인 베이스 커트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에이라인으로 다음 섹션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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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연결. 여기까지만 오면은 다음 커트는 엄청 쉬워요. 이 아래쪽 부분은 이따가 정리해도 돼요. 응, 뒤에 먼저 잘라서 상관없어. 사이드 앞에 잘라. 어. 근데, 그래. 어,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내려줘서 그 전 파팅이랑 동일하게 평행하게 하여서 파팅을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시고, 커트가 들어갑니다. 각도는 그때 말했던 것처럼 골든 포인트에 다가왔기 때문에 골든 포인트, 말 그대로 백포인트 위쪽 부분으로는 빗으로 당겨지는 텐션만 줘서 커트가 들어갑니다. 아래쪽 가이드 보고서 잘라내야 될 부분만 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후대각이었었고 지금 백부분은 전대각이잖아요. 이 만나는 부분에 코너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가 조금 생기거든요? 코너? 보이나? 코너가 살짝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자, 남은 부분 방사선 빗질, 피부 빗질로 해서 내려서 커트를 해줍니다. 텐션은 없게끔, 거의 없게끔 모발만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커트 진행해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커트는, 이제 웨이트 커트는 요걸로 끝! 요걸로 끝! 이 아래쪽 부분은 질감 정리랑 이제 드라이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서 라인을 정리를 할 거예요. 라인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 쇼컷의 웨이트 커트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머리를 내줘도 되고 앞머리를 앞머리 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해도 됩니다. 일단은 말려볼게요. 자, 이제 질감 정리가 들어갈 건데요. 질감 정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뿌리 드라이랑 블로우 드라이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엄청 무겁죠, 머리는. 보게 되면 엄청 무거워요. 선 자체가 엄청 무거운데 이 부분을 다 정리할 거예요. 자, 질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접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끊겨있는, 흐름이 끊겨있는 느낌을 없애줄 거예요. 이 버섯 같은 이 흐름 끊겨있는 이 느낌을 없애줄 겁니다. 없애줄 건데, 저는 이제 보브라인이나 아니면 쇼트 자를 때는 틴링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이 네이프 부분만 틴링을 세워서 아래쪽 0도 보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아래쪽 0도를 보면서. 보브나 쇼컷은 사람 머리가 훨씬 쉽습니다. 세워서 질감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섹션부터는 디포인팅으로 전체적인 질감이 들어갈 겁니다. 디포인팅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핑거 포지션이랑 이 손가락, 손가락의 가위 모양이 무조건 일자에서 움직여야 돼요.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기 뭐야 커트선이 다 무너집니다. 아래쪽이랑 잘 섞였나라는 느낌을 좀 보고서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섞였는데 거기서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짚어먹는 겁니다. 사실 질감 정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웨이트 커트는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어도 질감 정리는 100% 공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간 머리다 머리가 다가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버티컬 섹션으로 질감 정리를 해줍니다. 버티컬로 들어서 내가 잘랐던 각도로 내려서 커트 밑에 쌓이는 느낌을 보면서 커트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물론 슬라이싱이나 아니면 뭐 초핑이나 이러한 테크닉들이 들어가면 되게 좋긴 한데 지금은 어쨌거나 베이직 느낌의 영상을 찍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디포인팅만 사용해서 질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흙도 너 6번 작품 할 때 레이프 이 정도만 빼면은 1등이야. 네, 그거 어디 배웠어요? 1등. 각도 내려가지고. 커트선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들었을 때 커트선이 무너져 있으면은 질감 정리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랐던 라인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사이드 부분 질감까지 같이 들어갈 건데 이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뭐냐, 내가 커트는 후대각으로 했어요. 후대각으로 했는데 질감 정리할 때는 편하다고 손가락 편하다고 전대각으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테크닉이죠. 그렇게 만약에 커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미친놈입니다. 보고 떨어지는 라인 이제 명도 보면서 질감 정리를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부분도 살짝 무겁죠? 근데 이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헷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질감 정리를 조금 덜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 윗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주는데 가발은 숱이 많아요.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잘랐던 모양 그대로 섹션 그대로 떠서 질감 정리. 왜 내가 커트했던 대로 이제 각도를 들어서 질감 정리를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커트하지 않았던 각도로 오버해서 들거나 더 다운시켜서 들게 되면은 커트 라인이 무너져요. 커트 라인이 무너져서 새로운 커트 라인이 생기면서 지저분해지죠 머리. 이제 두서 없는 커트는 그만하시고 좀 정돈된 커트를 좀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서는 틴닝이 좀 들어가줘도 돼요. 이 무거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났을 때 이게 넘어갔을 때 되게 무겁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내가 흘러야 되는 방향 반대로 틴닝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로 흐르는 쉐입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내가 넘겨야 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틴닝이 들어가 줍니다. 그랬을 때 뒤로 흐르는 쉐입이 조금 더 표현이 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볼게요. 가발은 진짜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앞머리 쉐입감이 뒤쪽으로 흐르게끔 커트를 하고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골든 포인트 이상의 머리들, 그거보다 더 위쪽에 있는 머리들, 그 머리 같은 경우에는 호리존탈 섹션 말고 버티컬 라인으로 떠서 질감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티컬 라인으로. 버티컬 라인으로 질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떨어뜨려 놨을 때의 색감을 보고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떠서 이 부분을 자르고 싶은데 여기서 가위로 뜨면 돼요. 그럼 이만큼만 딱 떠지는데 여기서 또 질감 정리를 좀 들어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파트는 끝. 어떤 것 같아요, 또? 요게 이제 고준이 쇼컷. 고준이 쇼컷의 커트. 돼요. 만약 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귀로 꽂았을 때. 이 아래쪽 부분은 제가 제 마음대로 정리할 거예요.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저희. 제가 존경하는 또 교육부 강북구 대장 안정준 이사님께서는 항상 미용사의 자존심이라고 했던 네이프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으로 제 마음, 제 감성이 많이 묻어있는 느낌의 라인으로 라인을 딸 겁니다. 라인을 제가 또 한때 이제 저희는 이제 스텝을 파트너라 그러는데 파트너 시절 때 또 쇼컷 도사였습니다. 특히 가발 쇼컷. 제가 또 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드디어 이제 미쳤는가? 드디어? 너 자랑이 빠지지 않아? 이제 굳이, 그러니까 뭐냐면 라인을 굳이 안 잡아도 아까 전에 처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헤드라인을 먼저 잡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런 느낌이 그냥 빠져요. 라인 안 잡아도.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더 정리를 합니다. 이거 하도 좋네.
네이프 커트? 나이만 따요? 방금 전에 찍었잖아 엄마 자식아. 너가 늦게 와놓고서 무슨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있어. 자 그냥 엄청 깔끔하게만 라인은 땄습니다. 저쪽에서는 또 늙은 형이 또 잔소리하고 있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안 돼. 앞머리 짤까? 다른 게 낫겠지. 자 이제 모든 커트가 이제 고준이 쇼컷이 끝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라인 자체 이제 뒤쪽으로 흐르는 이제 층 쉐입감과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전대각으로 빠지는 이제 라인 햄라인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볼륨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제 고준이 쇼컷 따라해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